오늘 한 2시간 해가지고 비트 두 줄 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모둠나물이라 그래가지고 뭐 쑥갓도 있고 여러가지 치크리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돼 있는 거 하나 있고요. 오늘은 그리고 마지막 케일, 케일 뿌리고 나면 오늘 오전 2시간 일을 마치고요. 신선생은 1시간 동안 훈이 공부 가르치고, 예. 그리고 이제 즉자 먹어야죠. 배가 고파서 일도 더 못하겠어요. 이제 그전에는 한번 일을 시작하면 7-8시간 예사로 했는데 지금은 2시간? 길면 2시간. 끝났습니다. 오늘은 일. 신선생님, 네. 재원이 공부 잘 하던가요? 잘 따라? 예. 그랬어요? 예. 그 발 닦아요? 네. 거기 묻어가지고. 네. 씻고 올게요. 예. 생채식 식단입니다. 야, 훈아. 너 여기 살라 그러면 이제 도망가고 싶지. 힘들어. 네? 도망가고 싶지?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 아니야? 밥 먹고 싶어. 밥 먹고 싶어? 이기면은 니가 이제 도망간 거 여기 계속 살 수 있어? 그 이제 돌이지? 봐봐라. 네. 그 돌에다가 이렇게 비비면서 헹궈. 아, 그렇구나. 그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 돌에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리 담가놔라 말해, 이런 거를, 이리. 아, 떠내려 갈까봐. 야, 야, 야. 야. 저 머리를 쓰란 말이야, 어? 니 말이야, 학교에서 공부 배우긴 배웠어? 네? 공부를 배우고, 공부를 대학에서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하냐. 어,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가는데. 먹은 게 없으니까 안 돌아가죠. 뭐? 약간. 약간 뭐 말끄네. 있잖아. 지금 당근 주스 줬어요. 500cc 말이야. 이 사람이 말이야. 정신을 못 차려. 원래 단식하는 사람도 정신 없어요. 확실한 건 이건 확실해. 덜 내려놓고 해 이놈아. 머리야. 아유. 세탁기 원리야, 세탁기 원리. 알겠나? 네? 세탁기 원리라고. 아... 바위에다 널어놨다가, 트랙터에다 널어. 이제 가자. 가자. 먹는다고? 너는 너의 빨래나 열심히 해, 어이? 다 했죠, 빨래. 다 했어? 그렇지, 야무지게 찍게 꽂아. 다시 너는 교육을 받아야 해. 어떤 교육이라고? 생존에서 살아남는 작업자족 교육. 스스로 다 하는 거. 그렇군요. 다 샤워해. 오늘의 신선생님이 당근주스 한 병 주시던가? 아침에 받았죠. 받았어요? 네, 공부하고 받았어요. 공부 좀 할만하던가? 확실히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들도 많았고 저 용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당근주스를 어디다 감춰놨나? 아니요, 그냥 밖에 이제 바람 많이 부니까 시원하니까 그런 데 놔뒀죠. 한 모금 줄까? 못 먹을래? 아. 아직 많이 나왔어요. 어머, 됐나? 네, 다행히도 아껴봤어. 오늘 3일째제? 그렇죠, 맞아요. 그래. 오늘 많이 힘들었지? 힘들어요? 힘들었는데 이렇게 까불어지길래 내가 오늘 얼른 씻고 샤워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빨래도 좀 몇 개 있길래 빨래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딱 구슬렸죠. 그래서 몸무게 재러 가자고. 그리고 이제 마지못해서 왔는데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잘 했네. 계곡 가서 그제? 그쵸. 빨리 잘했지? 확실히 그냥 단식을 하면 그런 힘도 없었을 것 같은데 또 주스를 먹으면 그래도 당분이 들어오잖아요. 입에 당분이 도니까 그래서 오늘 나더라고. 오늘 택배 보내고 이제 몸무게 재고 그리고 뭐 내일 먹고 싶은 게 뭐 그 선생님이 저 데리러 오시는 그 영상 찍었을 때 그 딸기 뭐 스무디 드시더라고요. 그거 바로 생체 식을 못 먹으니까 그거라도 그걸 언제 봤노? 저 나오니까 봤나? 첫날에 영상 그거 신 선생님이 23일째 그 주스 단식 23일이 지나고 나서 몸이 너무 막 상태가 너무 체중이 너무 저체중이 되면서 그래 씻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견과류랑 그래가지고 조금 드리려고 그래갖고 딸기를 사가지고 갈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드신 거거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훈이도 그러면 이제 오늘 딸기 사가지고 갈아서 스무디 해서 그리고 채소 조금 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시작해야지 뭐 내일은. 조금만 참아. 얼마 안 남았다. 오늘 저녁 때도 또 공부하러 공부해야 된대.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먹고 나서 힘 좀 생기면 이제 노동도 해야 돼. 밭도. 내가 오늘 혼자서 지금 한 2시간, 3시간 해갖고 지금 많이 해놓긴 했는데 내일도 조금 더 해야지. 지금이 딱 그 농사 시기인가요? 지금 뿌리기 딱 좋은 날이지. 그리고 우리 이제 단식도 오시고 또 우리가 생채식을 하니까 채소가 신선한 채소들을 좀 상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넉넉하게 뿌려서 먹는 게 맞다 싶어서. 지금 날씨도 풀리고 어제보다 확실히 풀렸잖아요. 아유 풀렸지. 그리고 너 얼굴이 그리고 말이야 내가 그래도 많이 그래도 좀 붓기가 빠졌어요. 그쵸. 그래 그리고 이 다리통은 좀 원래 커요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고 다리통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틴 거지. 저와는 특징이죠. 그래 개성이지. 이제 한 10일 정도 조용히 고요히 침묵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뭐 명상 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럼 또 그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공부했으니까 또 중간에는 일도 하면서. 그렇지. 약간 동적인 것도 있어야지. 그렇죠. 그 정동이 같이 가야 되거든. 그렇죠. 정이라는 고요함과 맞아요. 동 움직이는 거. 그래서 계속 정적으로 흐를 수는 없어. 근데 물론 동 가운데 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정 가운데 동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저 고요하게 명상하고 앉아 있는데 계속 머리는 번잡하면 그거는 정 가운데 동이 되는 것이고 나는 일을 하면서 계속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딴 생각이 나는 몸은 계속 움직이는데 정 내 마음은 이미 고요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아직은 이제 청년이니까 21세 청년 맞죠? 청년이니까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냥 계속 명상하고 앉아있으라고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일도 시키고 같이 이렇게 나들이도 하고 나들이 하니까 뭐 괜찮던가. 그렇죠. 일단 저는 뭘 보는 걸 새로운 걸 보는 걸 좋아하니까 호기심이 많은 거지 뭐. 눈이 바쁜 걸 좋아하죠. 한 곳에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보기보다는 다양한 걸 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영화도 좋아하고 영상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렇죠. 네가 영상을 좀 찍을래? 얘기를 할 때. 제가 잘 찍을 수 있을까요? 돌아가면서 한번 찍어볼까? 5, 56.8 조금 그래도 조금 올랐다. 예. 맞죠? 예. 신선생님 조금 올랐어. 그래도 약간 생채식 드시고. 그래 줄여라. 같이 170인데 그자. 자. 다 내려가. 7.65. 그러면 요번에 1.2kg 빠졌네. 3일 동안에? 네, 1.2. 만족해? 만족해요. 그래. 아, 나 솔량이 확 나는데. 걸을 수 있겠나, 배고파서? 걸을 수 있죠. 아, 그래? 아유, 강하다. 대단해. 아주 훌륭한 젊은이야. 젊은 청년이야. 딱 감촉을 느껴봐.
딱 신발 거기다 갖고 놔둬. 놔두고 가면 돼. 응. 오. 그렇지. 어, 가봐. 이번에 그 단식 오늘 3일째인데 네. 요즘 메말 벗기 나왔는데 네. 어떻게 힘이 안 붙여? 그래도 단식을 하니까 확실히 몸에 힘이 없다는 건 느껴져요. 그래도 막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죽을 정도는 아니야? 내일 10시 정도면은 이제 딸기 스무디하고 네. 이제 야채 조금씩 먹겠죠. 아, 그럼 희망을 가져요. 벌써 마지막 날이라는 게 좋은 거죠. 단식 마지막 날. 그렇지. 좀 얼마 안 있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유,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가 왔네, 그죠? 예. 손님입니다, 손님. 우리 훈이 데리고 같이 왔어요. 훈이 오늘 3일째, 단식 3일째라 좀 약간 이게 바람이 좀 약간 침체된다 그래야 되나? 배도 고프고. 배도 고프죠. 배는 항상 고팠어. 다시 가면서. 항상 고팠어. 네. 아, 참, 그리고 신 선생님 오늘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 선생님 23일 주수식 하시고, 어제 스무디를 좀 드셨죠. 딸기 스무디 드시면서 예, 풀었는데 왜 그러셨는지. 다시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주스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몸 상태를 봐가면서 이제 조절하고 있죠. 생채식을 얼마 조금 드실 거죠? 예. 저 견과류랑 그리고 그 야채 예. 그거를 조금 드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너무 저체중으로 빠져가지고요. 예. 171에 54kg는 예, 좀 저체중이라 또 증상이 있었죠, 신 선생님? 예. 어떤 증상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주스식을, 이거 액체 주스식을 몸에 적용하니까요. 몸이 이제 아직까지 좀 받아들이니까요. 우리가 또 살도 빠지고 이러는데 계속 또 이제 다시 한 달 후에 4월 달부터 또 다시 주스식으로 잖아요. 너무 나가지고. 그때 다시 또 몸 상태를 나가면서. 한 20일 정도 이제 우리가 신선생 견과류랑 그 야채 신선한 야채 조금 드시다가 이제 또 다시 바꿀 때 그때는 이제 저도 주수식으로 같이 이제 갈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확실히 생채식을 하면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 하는 거예요. 아니 주수식으로 갔을 때. 예, 확실히 주수식이요. 물론 뭐 생채식에도 조금 줄어들는데 역시. 이렇게 고체 음식을 먹으니까 위에서 소화 기능을 해야 되니까요. 약간 피곤한 거는 느껴요. 이렇게 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일 안 하다가 또 일을 시작하니까 부담스럽게 느끼는 약간의 피로감은 느끼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또 적응되죠. 이런 며칠 지나면. 그래가지고. 일단은 몸은 뭐 가볍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상쾌하고요. 또 활동하는 데 아무 지장도 없고 아무래도 댓글에 신 선생님 저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해명을 하셔야겠다 싶었는데 기웁니다. 쓰러진다. 상상이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은 걱정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자기 걱정을만 하면 돼.
세상은 상대방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기 걱정에서 벗어나고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우리 재훈이도 아주 씩씩하게, 그리고 이렇게 그 뭐야, 건강한 청년입니다. 21살. 그러면 아주 건강하고. 또 지금 오늘 3일째인데 아주 이제 피부도 막 살아나고 있고 광택이 나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훈이는 여기서 이제 나가면 군대부터 가야 되거든요. 약간 군대의 군법이 좀 약간 위계질서가 있고 그런 엄격하잖아요. 살짝 이제 그런 쪽도 약간 맛을 좀 보여줄 겁니다. 살짝. 굳이 여기서 가지. 여기서 가지. 그건 뭐 날 모르겠다. 알아서 그냥 알아서 뭐 일어나겠지 뭐 일어날 일은. 또 집에 가면은 또 그렇게 식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혼자서 침묵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자극을 주는 일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림에서 한 시간여 좀 걷고요. 몇 마일 걷기 하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봄이 온 것 같아요. 봄나물도 많이 났고. 확실히 날도 풀렸죠. 그렇지. 그리고 그 나물 같은 거 캘 수 있겠나? 배우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 밥만 잘 드시면. 아이고, 당연히 주지. 걱정하지 마. 하루에 두 번은 줄게. 딱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한 번. 왜냐면 공부를 하잖아. 그러니까 10시 끝나고 나면 준비하고 우리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한번 저녁 때 4시에서 5시 4시 5시 사이에 식사 한번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받아야 되니까 저녁 수업 그리고 이제 자야지 잘 준비해야 되지 일찍 자요 할 말 다 했죠? 예 갈까 그러면 대단하시다. 주스 씨 그렇게 하시면. 콩을 이제 검은 콩하고 생들깨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통 담아놨어요. 이렇게 해서 네. 혹시 생채식 쌈 싸 먹을 때 한 숟가락씩 퍼서 드시면 단백질 보충도 되고요. 지훈아, 네. 오늘 단식 3일 마치고 참 힘겹게 마쳤지?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첫 식사를 하는데 재훈이가 그 딸기 스무디가 먹고 싶다 그래서 어제 내가 딸기 사왔다. 딸기 사와가지고 바나나 하나 넣고 갈았다. 약간 주스가 조금 들어갔지. 귤 주스가. 귤 주스가. 우리 신장님 오시면은 공양하자고. 그럼 뭐 자, 이 좀. 얼른 오시죠. 예. 아이고 우리 신 선생님도 훈이 공부까지 가르치신다고. 신 선생님 여기 앉으시는 거예요. 집에. 오늘 사실은 스무디만 식사를 하는 게 맞는데, 얘가 너무 상추를 먹고 싶으니까 아침 이제 우리 오전에 야채로 이렇게 쌈싸 먹거든. 요렇게 온갖 새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월남쌈 재료 같은 그런 걸로 그렇죠. 쌈싸 먹는 거야. 견과류가 빠졌네요. 견과류 빠졌어요. 신선생은 내가 콩하고 들깨로 해서 이렇게 오늘 이제 신선생님이 너무 저체중이라서 이제 생채 조금 하시길 또 하셨거든. 그래요. 조금 신선생님 거네 따로 소금만 넣어서 한 거고 네 거는 너희 집에서 조금 가지고 온 거. 맞아요. 나는 들깨하고 약간 장 조금 들어간 거 하고 딱 세
세 사람이 달라. 그때랑 또 다르네요. 그 비주얼이. 그때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이거 조금 약간 다시 좀 내가 좀 손을 봤지. 그럼 드시죠, 선생님. 예.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스무디. 맛있을까? 아. 근데 저 딸기 맛이 좀 덜 나긴 한 바나나 향이랑 귤 향이 확 나네. 여기 딸기 먹고 딴 거 섞으셨나 보다. 조금 섞어서 귤 조금 넣었어. 다음에 딸기만 넣어줄까? 네, 그래도 맛있어요. 딸기만 넣어? 네. 오케이 알았어. 섞든 뭐든 지금 첫끼라서 다 맛있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쌈싸 먹을 거야. 우리는 쌈싸 먹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쌈싸 먹고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거 알지? 네. 여기 새싹 하고요. 요거는 콜라비. 당근. 와, 진짜 크다. 하고. 여기 무슨 같은 거 있지? 이런 거 넣고 있지. 그래가지고 여기 넣어서 대박. 그리고 견과류 하나 넣고 있지. 신선님도 오래간만에 그죠? 예. 쌈 좀 드시고. 그래가지고 골고루 넣어. 꼭꼭 씹어야 돼. 너는 단식 처음이라서. 네. 아주 말이야. 조심해요. 버섯도 생긴. 와. 한번 씹어 먹어라. 맛있나? 야, 이거 너도 같이 해야 되는데 깜빡했다. 이건 신 선생님. 예. 이거 앞으로 갖고 올게요. 이거. 아. 같이 드셔야 돼. 그럼. 야, 그리고 오이도 넣어야 된다. 맛있나?